결승 3세트입니다. 자, 이번 서머의 주인공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윤곽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경기인데요. 다시 한번 서로 주고받는 상황, 역시 결승전답습니다. 와. 반대로 마오카이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드보다는 골렘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드래곤 나와 있는 쪽에 시야까지 모두 뚫어주긴 HH였었고요. 밀어붙이고 네, 아래쪽 그리고 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바텀 쪽, 아까 네. 알리스타가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갱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가면 예측을 좀 하는데 덤브 위험해! 자, 덤브가 위험해요! 덤브 괜찮을까요? 아, 이러면 다리한테 내릴 건데요? 어? 농심 오늘? 깔끔한 버블! 자, 사운다의 동선이 기가 막혔죠?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마오카이를 밀어내고 레드 들어간 척 하면서 아래쪽으로 바로 돌아서 심리전이 완벽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HH가 라인에 같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드래곤 쪽으로 회전하면서 절묘한 경로를 만든 플레이가 예.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무빙도 아주 좋았습니다. 상대가 박치기 쓰면서 막 위치 바꾸려고 할 것 같으니까 살짝 뒤로 빠지면서 극각도 안 좋거든요. 아니 그래서 퍼블에다가 네. 드래곤까지 이렇게 맛있게 챙겨주는 상황이 됐고 네. 그렇죠. 아니 모든 측면에서 지금 완전 욕심 1경기에 완전 각성 모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탑미드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마오카이가 전령을 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미아일이 많이 앞서는 건 아닌데요. 예. 근데 이거 레드툰이 레드툰이 비갈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자, 1대2 지켜보기 돼야 돼요. 둘 중에 지켜보기 돼야 돼요. 1대2 비갈리 잘 됐다. 와! 오히려 이겨요. 오히려 이겨요. 미러버! 그럼요. 좀 상황이 애매했거든요. 이건 진짜 슈퍼 플레이 한 건데요. 레드툰이 비갈리가 잘 돼 있었고 무자비한 보스타를 끝까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초공세로 방어력이 낮아진 그 상태를 녹여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견적을 잘못 낸 것도 맞고 그리고 또 미아일이 예.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나 궁전맨 둘 다 있으니까 맞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와. 다음 드래곤 때 D플러스 기아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리도 알리스타도 적절한 타이밍에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루치대 마오카이도 지금 드래곤 전투를 준비하는 포지셔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사실 농심 입장에서 이번 드래곤 싸움 전혀 밀릴 필요가 없거든요. 네. 비에고도 1코어까지 네. 나온 상황이고 미드바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자 탑라이너 두 명 모두 예 테를 좀 아껴놓은 네. 상황이긴 한데 미드에 전력까지 풀면서 아 이게 또 13분 타이밍이라 폭탄 상태가 아직 있어. 오 탑라이너 오 이거 근데, 승부! 자 네. 상신! 그런데 일단 좀 끝까지 포기 봐야 되는데 와! 하나 도스! 아니 넘어가버린 분위기를요! 와! 제대로 갚아줬는데요? 사실 타네토스가 얘들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아일이 약간 딜교와 미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죠. 그 단점을 잘 공략해서 0으로 또 솔킬을 냈습니다. 기존 단계에서 딜교환을 잘해놨기 때문에 네. 레이톤 피갈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엔터포 3타를 맞추면서 솔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드래곤 예. 여기서는 좀 힘싸움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뒤로 물러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디플러스 기아고요. 드래곤은 이렇게 농심만 일방적인 이득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드래곤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아래쪽에서 주도권이 없기 네. 때문에 드래곤까지 나갈 수 있는 시야가 없었고요. 맞습니다. 오 일단 오 딜! 골 밟았어요. 오히려 뒤에 스탱이나 뒤에고 있겠지! 먹여줍니다! 플랫폼 날이죠! 그러면 퍼펙트 하지만 제리가 먼저 올라오긴 했어요. 체리킬 체리킬 체리킬! 체리가 먼저! 체리가 먼저! 아, 싸운다 이게 빈공이 돼요? 와! 와! 살아요! 이게 살아요? 싸운다! 진짜 콜밍 싸운다! 와 이 두 명 우리 조합이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뭐 요거 그냥 해프릴 수 있죠? 자기 폭풍 맞고 그래서 카이사 날아왔죠? 예! 그렇죠? 와 이거는 참 D플러스 기아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가 좀 많이 생겨나요. 네. 자 여기 타나토스 입장에서 상대가 먼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체력 절반 조합인데. 그렇죠. 오. 아까 전멸이 빠졌기 네.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타워 자, 이거 타워가 터질 수 있어요. 옵니다 옵니다. 아군도 아군도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투가 커지면 이거는 농심이 네. 원하는 전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명 터뜨리면서 버티기 어렵고 그리고 옷 갈아입어요. 그 상태 빙의해서 이거 때문에 비해고 한다. 거기는 루시드 전멸했어요. 그래도 아 이러면 또 전멸 하나 빼버리면서 그렇죠. 킬도 만들었고 타워도 깨버렸습니다.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추가 득점 성공! 아니 일방적으로 계속해 본인들만 추가 득점을 성공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 미드 쪽에서 자 바이 수 있다. 여기 벽 치고 싸운다 어? 근데 아직도 있는데 추가 점수를 봐야 돼요. 나이키 하나 아직이가 오자마자 터졌어. 미아이 드윙인데요? 아직이가 오자마자 좀 말이 일단 레넥토 빅봉 자 들어왔어 잡았고 나이리 넘어오면서 더블킬 설마 그리고 덤프가 들어가면서 설마 에이스 바이타이도 위험한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디플러스 기어! 디플러스 기어! 에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라일 트리플킬! 라일! 와 이거 발전했고 다 했고요! 게임 진짜 꿀잼!
완전 핵꿀잼! 이래서 챌린저스를 사람들이 많이 못 그리시잖아요. 어, 그렇죠. 뒤치락! 아, 싱글벙글 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카이의 묘목과 함께 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공포영화예요. 이거 스릴러예요? 마법잡으러 도망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농심이 드래곤 치고 있거든요. 예. 자, 비에고가 치고 있어요. 비에고가 이런 3드래곤을 취하는 거 이거 좀 극단적인 용인데요. 이거 이걸 그냥 주면 안 되는데요. 대자연의 마술도 없고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한참 멀었어요. 줄 건 저가 되는군요. 네. 과정에서 빈대 1차를 아직 속출했어요. 제리 콜미 전멸로 테르메스기 때문에 자기 먹고 H 와! 동심 e스포츠 아카데미! 이게 HH의 랠이죠! 13승 4패. 와, 이게 돌격 대장이다. 이게 내 장인이다. 아니, 궁이 켜지는 순간 미래가 보였습니다. 각이 진짜 예술적이었어요. 예, 이게 랠이고 이게 HH다. 그리고 그렇죠. 랠이 들어서 게임을 박살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철마술과 자기 폭풍을 예술적으로 활용해서 바로 옆에 있었던 카이사는 세상 편하게 뛰어나가고 야! 바이탈! 솔킨! 혼자 바이탈이 카이탈! 슈퍼스타 바이탈이었습니다! 와. 진짜 저희가 괜히 타이 챌린저스급 체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괜히 바이탈이 아니에요. 팩트! 팩트거든요! 이야, 팩트! 아, 원대서 진짜 이 선수 가장 들이드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맞습니다. 2세트 끝나고도 이제 린다락에서 우리 바이탈의 캐리력과 맞아요. 반응속도 집중력에 대해서 괜찮아 하죠. 체력도 계속 늘고 있다는 네,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미드 그냥 그대로 깨지고 8000골드 차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프로스기아 입장에서 유일한 변수인 잘 큰 제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 아, 근데 지금 농심 입장에서는 상황이 좋은 상황임에도 초시계를 상체 쪽 다 네 명 다 구성했거든요. 원딜까지. 네, 저 오히려 조이기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술사의 벽 와요. 네, 내려는 왔습니다. 디플러스기가 일단 결단을 내리는데 골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지금 여기 오히려 카이사가 아래쪽에서 포킹을 해요. 포킹 급해집니다. 그러면 드래곤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드래곤은 챙겨야 됩니다. 디플러스기가 타겟 퍼풍 그냥 싸우시게 초시계 드래곤 렉트 바로 펴 렉트 보냈어. 렉트 빨려들어갔어요. 라이 차이 빨려들어갔어요. 그래도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더 봐야죠. 아질 아, 또 뜨거 뜨거 약간 밀어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잡고 카이사가 카이사가 빌렸어요. 오히려 그리고 싸우다가 오히려 들어갑니다. 바이탈 빅보 한번 아래쪽 나이트 나이트 라이트 아들 라이트 가졌어요. 자, 그런데 싸움에서 싸움에서 한번 밀어내면서 오 솔직히 그거 카이사 카이사 바이탈 폭도 날리 그래도 한번 바닥에서 불매 와 불매 비슷한 거 먹었습니다. 위치가 컸어요. 짱 돌려지면서 일단 마무리. 그래 4 드래곤 아직 와 이게 4대4가 나왔어요? 이게 4명씩 원한다고요? 거대한 바위를 던져서 이렇게 바이탈을 마무리. 저걸 한번 더 하려고 하다 그러니까요. 공격적인 예. 플레이메이킹 하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 2차전 열렸죠. 예. 자, 네 번째 드래곤을 위해서 그렇죠. 서로가 만나지 약속했고요. 이들은 피하지 예. 않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지금 바이탈이 제일 늦게 죽었기 때문에 혹은 바로 봐요. 바로 그렇죠. 바로 보는데요. 전술적 승부. 자, 그러면 이제 나와 가는 길이 가는 길이 이 어둠 괜찮습니까? 무서울 텐데요. 그래도 일단 택마오카이기 때문에 어시스 연계 연계 미아이도 그렇죠. 파이탈이 멀어요. 파이탈이 멀어요. 파이탈이 멀어요. 매우 멀어요. 매우 멀어요. 매우 멀어요. 오히려 밀어내는데요. 디플라스 기아가 저 설마 이거 한번 발언 좀 오히려 반대로 쳐봅니까? 아니 치는 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파이탈이 맞거든요. 레넨톤이 텔이 있거든요. 그렇죠. 텔 타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텔도 왔습니다. 와요 와요. 갇혀 죽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바로 버스! 바로 버스! 2000! 2000! 샷! 가져가! 버스! 버스! 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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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봐야죠! 전투 봐야 되거든요! 네! 구전사 랭크 한번 살아납니다! 전투 봐야 돼요! 전투 봐야 돼요! 전투 봐야 돼요! 농심이 농심은 많이 굳어져요! 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 에이스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정말 그 발언까지 챙겼는데요! 야 너희 불리한데 지금 발언을 쳐? 응징해주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플레이입니다. 동심 e스포츠 아카데미. 그 과정에서 전멸도 대거로 없었기 때문에 네. 바로도 뭐 도망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래서 막을 수 없는데요. 아니 나와봐야 뭐 안 돼요 이거. 알리가 다섯 명 나와도 막기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알리스탄데요. 자, 그래서 결국 11000골드 차이까지 벌어지면서 세 번째 경기의 주인공은 바로 동심 e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제제 와 체급, 역시. 속도, 네. 운영, 피해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비그의 픽이 유를 정확히 살려줬죠. 그렇죠. 초반 주도권을 바탕으로 용전 용전. 맞습니다. 교전에서도 옷을 갈아입으면서 충분히 변수 파괴력 만들어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들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좀 나왔었는데요. 아,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여름에 강한 팀. 네. 여름에 더더욱 뜨거워지는 팀. 작년 서머의 주인공들이 다시 한번 또 네, 우승컵 향해서 근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네. 거듭 생각해봐도 바이탈 스포츠가 진짜 엄청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죠. 여기서도 상대가 바로 먼저 성공했으면 사실 좀 조금 찍어 자리 잡으려고 하다가 약간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밀고들어가다 이상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앞라인 하나하나 다 정비해버리고 완벽한 진입각을 만들어 상대를 그냥 찍어 눌렀습니다. 압살해버렸습니다. 5대0 에이스. 그리고 게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걸 친다고 라고 대답을 해주면서 네. 거기서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바로 머금값 바로 넥서스로 와. 이어지게 됐었군요. 풀패도 열심히 딜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드래곤 쪽에서 4대4 변수 만들긴 했습니다만 데미지가 좀 모자랐죠. 그래서 이렇게 네. 아 결국 경기 내에서 좀 아지르의 황제 진영도 제때제때 뭐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 전체적인 운영에서요 이미 드래곤이라던가 오브젝트 이곳저곳에서 힘을 키워놨었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었고요. 결국 맞습니다. 만 1000골드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만골드 차이나는 한타를 디플러스 니아가 비비면서 맞아요.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가 그 타이밍에 바론 쪽으로 회전했었던 게 결과적으로 좀 좋은 선택이 된 것 같고 거기서는 밀려나긴 했지만 디플러스야가 기왕 우리가 바론을 봤으니까 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이 정말 큰 페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미아의 선수의 레넥톤이 첫 승 신고를 하면서 이제는 레넥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분명히 생겼을 것 같고요. 그렇죠. 1승 4패 최근 1연승 중이거든요. 레넥톤 이러면 이제 2연승까지 가능한 그렇죠. 상황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미아이 선수의 챔피언 폭도 더더욱 예,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POG가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HHL! HHL! 역시 렐을 풀어! 아, 렐을 왜 풀어? 나한테! 14승 4패인데요 이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승률이죠. 다전이기도 하고 승률도 예. 엄청납니다. 그리고 렐을 잡을 때마다 꼭 그런 미드에서의 명장면 같은 걸 한두 번씩 만들어내요. 와 그렇죠 여러분. 미드에서 위기였었는데요. 오히려 아지르가 이거 잘못되나 콜미가? 근데 그때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품 사용하면서 게임을 거기서 어떻게 보면 승부를 거의 결정짓는 이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자기 폭풍 대박을 만들어내면서 카이사 아지르가 편한 구도를 계속해서 한타 때 만들어줬죠. 네. 맞습니다. 폭수 함께 때려주니까 그들 게임이 거의 끝이 나면서 이렇게 2대1 승부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러면 이미 플레이오프에서 3대1로 D플러스K를 이겼던 경험이 있었던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인데요. 이거 이어지는 경기 이렇게 무너질 D플러스K가 아니겠죠? 과연! 이번 경기 어떤 팀이 다시 한번 승자리를 가져오게 될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